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위입니다. 저번 회에서 좌우에 나는 기타역 도둑놈들 아지트뿐만 아니라 이 부근이 영업집들도 모두 다 장악해버렸었는데, 하여 이제 정식으로 흑사회 나와바리를 갖게 된 그들은 이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것은 바로 그 지역이 경찰 계통과 이 친해질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데, 이 세상 모든 흑사회 조폭들은 다 똑같습니다. 그 경찰들과 친하지 않은 조폭 조직이란 존재하지를 못하는데, 이 경찰들을 끼지 못하면 이 언젠가는 별 큰일도 아닌 일로 이 송두리째 뿌리 뽑힐 수 있으니 말입니다. 하여 왜 나는 이 사람을 한 명 파견해 가야 되겠는데, 그 자신이 형제들을 이 하나하나 떠올려 봐도 마땅한 사람이 없었다는데, 다들 험상궂게 생긴 놈들이었었는데 거기에다 또 다들 무뚝뚝하고 이 맨날 도끼 눈을 부릅뜨고 다녔으니 말입니다. 그러한 경찰서장들과 친해지려면 요 아첨도 좀 하고 이 놈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도 요 재잘재잘거리며 잘해줘야 되겠는데요. 그러한 데서 그나마 쓸만한 거는 류수왕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이놈도 비록 아름답게 생긴 건 아닌데, 그래도 요 두둥아리를 짹짹 잘 놀리고 요 항상 헤헤거리면서 인상도 좋았으니 말입니다. 류수왕아, 너가 가서 그 경찰 계통과 이 관계 처리 잘해라. 자, 이 돈을 갖고 이 모자라는 게 있으면 너가 먼저 보태고, 어떻게 돼서든지 그 류왕 룽보다 우리가 더 많이 줘야 된다, 알았나? 그러자 류수왕은 먼저 마트로 찾아가서 이 수천 위엔을 주고 담배 네 박스를 사드렸다고 합니다. 네, 이 네 보루가 아니고 네 박스요. 이 한 박스에는 거의 한 50보루 정도가 들어있는데, 그 수많은 담배들을 이 수레에다 놓고 밀면서 들어오자 이 경찰서에서는 깜짝 놀랐는데, 월급이 고작 100위엔 정도 되는 경찰들한테 이 수천 위엔 어치 되는 담배는 너무나도 컸으니 말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이 존경하는 경찰관님들, 저는 요 앞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류수왕이라고 부르는데, 이곳의 서장님을 이렇게 찾아뵈려고 찾아왔습니다. 그리고 이 담배들은 이 수고하시는 경찰관 형님들한테 자그마한 성이고요. 이 좋은 담배 네 박스가 자그마한 성이라고? 경찰관들은 다들 담배값 줄였다고 아주 싱글벙글해 하는데, 그러자 이 대뜸 류수왕을 데리고 경찰서장실로 찾아갔다고 합니다. 네, 만약 이만한 성의 표시가 없었더라면 어림도 없었겠는데, 왜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제부터 알 수 있는데, 이 기차역 경찰서 서장의 이름은 옌총민이라고 불렀었는데 웬만한 놈은 아니었다고 합니다. 왜냐면 이러한 기차역 같은 곳은 이 큰 영업장들도 많고 이래 예전에 다툼도 많이 일어나고 이 혼잡한 곳이라고 하는데, 그 당시에는 혼잡하면 혼잡할수록 이 경찰들이 처먹는 뒷돈이 많았으니까, 이러한 데서 경찰서장을 한다는 건 이 웬만한 백이 없으면 불가능했었으니 말입니다. 보통 하얼빈 경찰국 총국장이 제일 최측근 사람이 아니면 어림도 없었다는데, 만약 이러한 자그마한 기차역 경찰서 서장을 보고 이 하얼빈 경찰서 부서장으로 들어가라고 하잖아요? 그러면 그 직위는 이 몇 단계나 더 높겠지만 아예 쓰게도 안 보고 거절한다고 하는데, 이 경찰관이 이 류수왕을 데리고 들어오면서 얘기를 하는데, 서장님, 이분은 요 앞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류수왕이라고 부르는데 이 서장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. 그리고 요 자그마한 성이라고 요 좋은 담배 네 박스까지 챙겨왔더라고요. 그러자 옌총민은 이 입가에 미소를 살짝 지으면서 그 부하 경찰을 보고 나가라고 하는데, 그래, 근데 무슨 일로? 옌총민은 이 사무실 제일 위쪽에 그 자신이 경찰서장 사무의자에 이 건방지게 척 앉아서는 그 꼿꼿하게 서있는 류수왕을 보고 묻는 거였었는데, 네, 이 자리에 앉으라는 말도 없이 말입니다. 중국에서는 말입니다, 이 경찰서 서장이 아니라 그 밑에서 사무를 보는 경찰관들도 이 매우 센 척 하는데, 이는 그때 제가 친히 겪어본 일인데, 그날따라 제가 여권을 다시 연장받으러 찾아갔었거든요. 그러면 이러한 용문은 이 당연히 응당하게 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래도 그쪽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을 뭐 흡사 우리가 뭐 빌어서 일을 처리해 주는 것처럼 이 똥 씹은 얼굴을 해가면서 우리를 이 범죄자를 지급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말하는 것도 그냥 아무런 예의도 없이 이 툭툭 막 쏘면서 째쓰하게 쳐다보니 저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따지려고 들려고 했었거든요. 하지만 저처럼 이 같은 업무를 보러 갔었던 사람들이 다들 헤시시 거리면서 굽신굽신 대면서 여권을 받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,
하여 와 이건 뭐 나한테 이러는 게 아니고 이 사회 환경이 이렇게도 글러쳐먹었구나 하고 그냥 넘겼었는데 이 옌충민도 똑같은 경우인데 자기는 경찰서 서장이고 이 류수왕은 한납 백성이니까 이 뭐 아래도 쬐쓰하게 바라보면서 뭐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이러한 건방진 태도였었는데 그러자 류수왕은 네 어르신 먼저 저희 소개부터 하겠습니다. 저희 큰 형님은 이름이 쩌웬난이라 부르고 지금 기차역 부근이 이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. 저는 이 그의 의형제인 류수왕이라고 부르고요. 그러자 옌충민은 살짝 놀라는 눈치였다고 합니다. 기차역을 맡고 있다고? 거기는 류완룽이 죽고 쩌구어펑이란 누마가 맡고 있지 않았니? 이제 몇 개월도 안 된 것 같은데 또 주인이 바뀌었나? 너네가 놈들을 깠니? 네 사실 이 옌충민은 이미 그 전에도 류완룽한테서 꼬박꼬박 상납금을 받아왔었고 그 쩌구어펑도 금방 이곳을 맞자마자 옌충민한테 상납금을 갖고 인사로 온 거였었답니다. 저희 이야기에서 그렇게 서로 칼로 찌르고 이 불구를 만들어 놔도 왜서 경찰이 출동 안 하는지 이제 아셨죠? 바로 이렇게 계속 놈들한테서 뒷돈을 쳐먹는데 왜 출동하겠습니까? 하여 전에 쩌우리핑이 이 기차역에서 2만 위엔을 도둑 맞췄다고 신고를 해도 너절로 알아서 처리해라고 한 게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 종일TV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한국이 사회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. 그쪽은 이 완전히 다른 계급 사회이며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니까 이 종일TV가 재밌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이어서 얘기를 계속 이어가겠는데 류수왕이 또 헤헤 거리면서 요 공손하게 제잘제잘 거리는데 네 어르신 불과 며칠 전에 이 저희가 이 기차역을 새로 맡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 큰형님을 대신하여서 이렇게 제일 먼저 서장 어르신한테 인사를 온 거죠. 자 어르신 여기에 5만 위엔입니다. 응? 그러자 옌충민은 살짝 놀랐는데 사실 전에 류완룽이나 이 쩌구어펑이나 1년의 상납금으로 2만 위엔씩 바쳐왔었는데 이 새로 올라온 놈들은 단번에 5만 위엔을 내놓는다고? 그 류수왕이라 그랬지. 앉아라. 그제야 류수왕을 보고 이 손님들 소파에 앉으라 하고 이 옌충민도 자신이 그 높디 높은 경찰서 의자에서 일어나서 이 류수왕이 앞에 척 가서 앉는 거였답니다. 너희네가 이 쩌구어펑을 걷고 기차역을 맡았다 이거지. 내 한마디만 해줄게. 이 기차역 부근은 말이다.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고 이 크고 작은 싸움들이 맨날 일어나는 지역이다. 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? 네, 이는 지금 무슨 뜻일까요? 맨날 싸움도 생기고 이 복잡한 지역이니까 우리네가 하는 일이 많다 하고 생색을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요 머리가 팩팩 돌아가는 류수왕은 헤헤 거리는데 압니다 어르신. 당연히 알고 말고. 그래서 말인데 이 저희네 조직에서도 이 힘들게 일하시는 경찰관님들한테 힘이 좀 되고 싶습니다. 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? 아까 보니 우리 서에 이 경찰관님들 한 15은 돼 보이던데요. 저희가 달마다 이 월급은 빼고 모든 직원들한테 이 한 사람당 500위엔씩 장려금으로 드리겠습니다. 뭐? 그러자 옌충민은 이 진심 깜짝 놀라면서 이 류수왕을 다시 보는데 사실 그 시기 경찰관들 월급이 100위엔 정도 되었었는데 이 모든 직원한테 500위엔씩 따로 챙겨준다고? 이제껏 이렇게까지 시원시원하게 이 뒷돈을 먹이는 조직은 처음 봤었으니 말입니다. 사실 전에 상납금으로 이 2만 위엔씩 받은 거는 경찰서장만 받은 거니까 이 밑에 놈들이 말은 안 해도 다들 속으로는 의견이 많았겠는데 하지만 이렇게 그 놈들도 이 월급 5배나 되는 보너스를 따로 챙겨주면 어떻겠습니까? 그럼 그 밑에 놈들도 다들 입을 꾹 담고 자신한테 더 충성을 하겠죠. 좋소. 그 아주 좋은 생각이요. 이 새로 올라온 게 쩌웬난이라 했었나? 아주 이 일처리가 시원시원하구만. 어디 잘해보. 야 이제부터 나 이 옌충민이 너희들 뒤를 봐줄 테니 어디 한번 마음껏 날아보. 그리고 언제 한번 시간 내서 이 쩌웬난이랑 밥 한번 먹자고 전달하고 그 옌충민은 이 류수왕과 이 악수까지 척 하면서 얘기하는 거였었는데 보셨나요? 이 그쪽에서 어떠한 콧대 높은 놈이라 할지라도 이 돈만 그냥 왕창 먹이게 되면
백으로 된다고 합니다. 이러면 왜나 밑에 도둑놈들도 이 더더욱 무서울 게 없이 도둑질을 할 것이고 이 그러면 이 돈을 더더욱 많이 쓸어 담겠죠.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그들이 뒤를 봐주는 영업가게에서 이 싸움이 일어나도 사람이 죽지 않은 이상 이 연촌민이 다 뒤엎을 수 있겠는데. 그러니 왜난 일당들은 이 합법적으로 더 많은 나와바리를 점령하고 또 그 돈으로 더더욱 높은 계층이 간부들과 이 관계 처리를 하는 건데. 이 연촌민은 저외난이 처음으로 되는 경찰계통 빽이었었으며 그 뒤에도 이 수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. 하지만 류수왕의 활약은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. 이놈은 맨날 이 경찰서에 찾아가서 놀았으며 이 그곳이 경찰관들도 매우 극진하게 환영했다고 합니다. 아니 정부에서 주는 공무원 월급보다 이놈들이 주는 장려금이 거의 5배나 더 많은데 여부가 있겠습니까? 특히 류수왕은 그 경찰서의 여자 경찰관들을 요졸졸 따라다니면서 누나 누나 하면서 이쁨을 받았다고 합니다. 이러한 여자 경찰관들이 작용 또한 엄청난데요. 이러한 여자 경찰관들 남자친구나 이 남편들이 또 다른 경찰서의 간부들이거나 뭐 정치 쪽에서 활약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데 하여 이 누나들을 통하여 이 인맥을 더더욱 높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이렇게 류수왕은 그 외난 일당이 경찰 계통과 이 정치가들 인맥을 늘리는 방면에서 이 점점 더 큰 활약을 하면서 그 외난 일당이 싼 똥을 친히 닦아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. 그러자 저외난은 이 더더욱 두려울 게 없이 나와바리를 늘리고 그 영향력 또한 점점 더 커져 가는데 그렇게 반년이나 시간이 흘러서 1991년 삼반기가 되자 이 난강 구역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. 그것은 바로 이 난강 구역의 큰형님이 이제 저외난이가 아닌가라고요. 사실 이는 외난 쪽에서 소문을 낸 게 아니고 그들이 세력이 너무나도 강해지자 이 주위의 상가들 쪽에서 돌게 된 소문이라고 하는데 그러자 말입니다. 그 소문을 듣게 된 난강 구역의 한 조폭 두목은 이 힘이 빡쳐나는데 전에 제가 저우워펑을 이 난강 구역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조폭 조직이라고 했었죠? 그러면 이곳 난강 구역에 제일 큰 형님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? 이놈이 바로 그 시절 난강 구역의 큰 형님이 뚜하이밍이었었는데 이 뚜하이밍이 전에는 경찰이었다고 합니다. 네, 그쪽에서는 이 경찰이 조폭이 되고 조폭이 또 경찰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었기에 뭐 생소한 일은 아닌데요. 이 경찰들과 조폭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는 아주 이상한 동네라고 합니다. 이 뚜하이밍은 원래 경찰계통이 간부였었다가 이 뒷돈을 너무나도 많이 받아쳐먹은 게 들통나서 경찰직을 박탈당했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이놈은 난강구역이 규모가 이 제일 큰 오락성을 척 지었으며 이 대놓고 건달들을 모집하여서 조직을 이루었다고 합니다. 네, 그 경찰을 했었을 때 대체 얼마나 처먹었기에 이 한계 구역에서 제일 큰 오락성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? 이 뚜하이밍의 조직은 그 다른 조직들과 성질이 또 다른데요. 전에 경찰계통이 고층 간부 출신이다 보니 그 인맥은 이 보통 건달들이 범접할 수 없는 높은 곳에까지 뻗어 있었다고 합니다. 하여 조직이 힘도 막강하지만 이 정계 쪽에도 발이 쫙 뻗어 있는 그야말로 문, 무 두 방면에서 모두 다 막강한 조직이었다고 합니다. 하여 그렇게도 날아다니던 초스와도 이 호형호제하였으며 그 초스 시대부터 이 난강 구역을 꽉 주름 잡았던 놈이라고 합니다. 말 그대로 그 당시 하얼빈이 어떠한 조직이라도 그 뚜하이밍이 앞에서는 이 수군이고 형님이라고 불려야만 했다는데 근데 뭐라고? 이 난강 구역의 큰형님이 누구라고? 저우엔난 그놈들 그거 뭔데? 이 족보도 없는 놈들 같은데 기차역을 장악했으면 제일 먼저 이 큰형님한테 달려와서 인사를 해야지. 그놈들이 그렇게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 이상한 소문들이 도는 게 아니겠네. 돼지야 가라 가서 그놈들 잘 알아봐. 네, 여기서 이 돼지라는 말을 또 설명을 좀 해야겠는데 예, 호칭이 원래는 산팡즈, 즉 셋째 돼지란 뜻인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돼지라고 부르는 겁니다. 이 산팡즈는 북한에 있는 정은이를 이 중국 사람들이 놀리면서 부르는 호칭이기도 한데요. 첫째 돼지는 김일성이고 이 둘째 돼지는 김정일이고 요번에 셋째 돼지가 김정은인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부르는데 이 또한 엄청 뚱뚱한 사람을 보고 세 번째 돼지라고 호칭을 단 경우가 또 아주 많습니다. 이 돼지란 놈은 뚜하이밍이 수족 같은 놈이었었으며 성격도 매우 지랄 맞았고 이 욱하는 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불과 3일 만에 이 돼지란 놈은
다 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. 어르신, 제가 잘 알아봤습니다. 기차역이 쪼구어펑이 이 놈들한테 맞아서 멍충이가 되었고 하여 강호에서 은퇴를 했었다고 합니다. 하여 웬나 일당이 기차역을 이어받은 거라고 하는데요. 근데 이놈들이 기차역 하나만으로 만족 못하고 계속해서 이 세력을 높이고 있는데 이 조직의 놈들 주먹들이 6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. 뭐? 6명이라고? 그러자 두할밍은 믿지를 못하는데 이 돼지 뚱기적뚱기적 해서 뭘 잘못 알아본 게 아니야. 뭐 6명이 조폭 조직이 다 있다니. 에? 좀 이 똘똘하게 알아봐라. 하지만 이 돼지는 매우 억울해하는데 확실합니다 어르신. 놈들은 고작 6명밖에 안 되고 모두 다 이제 20대 중반인 놈들이라고 합니다. 이놈들이 아지트는 어디 비밀리에 숨겨 있어서 모르는데 그놈들이 거의 이 매일 밤마다 기차역 앞에 큰 술집에서 논답니다. 그래? 두하이밍은 아주 신나하는 거였었는데 고작 6명이라면 뭐 아무렇게나 다뤄도 되겠구나 뭐. 아이 그래요. 자 이러자 내일 밤 이 똘똘한 애들 한 20명만 집합시켜라. 놈들이 암만 난다긴다 해봤자 내 난간 구역이 강바즈라는 이름과 이 20명의 부하들이 있으면 그냥 확 쫄지 않겠나. 하지만 그렇다고 이 어린 놈들을 너무 족치지는 말고 내 보호비 명목으로 이 놈들한테서 얼마라도 받아내서 내 멘트를 좀 세우는 걸로 하자. 네 그래 준비시켜라. 이어 바로 이튿날 놈들은 이 5대의 자가용으로 그 둥시올리 가게까지 척 찾아갔다고 합니다. 보셨나요? 난간 구역이 큰형님답게 이놈들은 그 1991년부터 이 자가용 5대로 이동을 하는데 이미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던 거죠. 이어 5대의 차량에서 이 20명이나 되는 건달 놈들이 우르르 몰려내리더니 그 둥시올리 술집으로 척 들어가는 거였답니다. 그러면 이 난간 구역이 큰형님이 친히 움직였는데 웬만한 일당은 과연 바다 당해낼 수가 있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이지!